지난 2012년 이후로 민주당이 3분의 2 슈퍼마조리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슈퍼마조리티 지위를 잃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이제 주지사를 비롯해서 각종 주정부 공직 그리고 연방의회 각종 공직과 주의회 공직과 그리고 교육부, 카운티 슈퍼바이저, 보안관 등 여러 가지 그런 공직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이제 예비선거인 만큼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참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ell, thanks, Yong-hop. So I'm just going to go over some key deadlines for our community to keep track of in the upcoming election. So obviously, everyone knows the election date is Tuesday, June 3rd, and voters should be receiving a mail about this week about where the polling location is,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candidates and their local ballot measures. And so a couple of deadlines that we wanted to point out to the community here at KRC was the voter registration deadline, which is May 19th. And of course, community members can come into KRC at any time or call us on our hotline number, which is available on this voter guide, to call us with information or for assistance in registering to vote. And they can also go online at www.krcla.org. And then the voter, the vote by mail application deadline is May 27th. And then for community members, especially seniors who like to vote by mail, they just need to remember to get their ballots in the mail by Friday, May 30th. And even though one thing we want to let the community know is that if you don't get your ballot in the mail by Friday, May 30th, on election day, you can go to any polling site or your local polling site, take the envelope with you, and just submit it in person on election day, Tuesday, June 3rd. And of course, KRC assists several hundred community members every year with the filling out of the vote by mail forms. But KRC is not just about assisting voters. We're trying to actively campaign to increase our community's power and show our voice in elections. So my colleague Young is going to be speaking about our campaign this fall, this spring. 네, 저희 민주화께서는 이번 6월 선거에서는 크게 전화 관리 캠페인과 그리고 선거 책자 배포 그리고 유권자 도움 그리고 유권자 등록 동료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저희가 이제 타겟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타운과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 지역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주요 밀집 지역 그러니까 부에나파, 필러튼, 애나하임, 바덴그로브와 얼바인의 지역에 집중을 해서 유권자 투표 참여 동료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선거 참여율이 좀 더 낮은 점을 감안해서 투표 참여 그 모델 점수가 중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한인 유권자, 한인 투표 참여율이 역사적으로 많이 낮았지만, 지난 2013년 시선거에서는, 물론 한인 후보 출마라는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였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LAC 전체에서 한인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1.1% 더 높은, 그리고 일부 구역에서는 10%까지 더 높은 그런 이제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 투표율도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면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참여를 일궈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학교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 전화 걸기 캠페인을 하고요. 전화를 걸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5월 19일 날에는 선거책자를 발송을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파란색 선거책자 그래서 그 선거 책자에는 이제 이번 선거 주요 일정과 투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 사무실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 도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거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그런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선거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 민주학교의 선거 핫라인인 323-680-5709 이 번호로 이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걸기 캠페인의 경우는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3주 동안 기간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고 20명 정도의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이 캠페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것은 한국어 하는 분도 가능하시고 영어 하는 분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2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어 명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자는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쌓고 자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 선거에 가시는 모든 분들을 자원봉사를 환영합니다. 문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 안내 책자는 저희가 말씀드린 그 유권자 타겟을 중심으로 발송을 하고 아울러서 저희 민주학교 회원에게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책자를 발행할 때마다 이제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모두 보내드리는 것을 방침으로 세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책자에서 단체 주문도 가능하고요. 저희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는 주민발의안 41번과 42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2012년 이후로 모든 주민발의안들은 11호 선거에만 나오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 두 가지 발의안은 주정부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6호 선거에 특별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41번 하나의 발의안은 찬성하는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는 중립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41번 발의안의 경우는 6억 달러의 주정부 공채를 발행해서 재향 군인들을 위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1만 6천 명이 있는 1만 6천 명이 넘는 재향 군인 홈리스들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파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이 발의안 찬성하기로 했고요. 추후에 재향군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소수민족 커뮤니티 한인타운의 저소득층 아파트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의안 41번이고요. 발의안 42번은 주정부에서 기존의 로컬 정부에게 주던 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의 발급을 그 기금을 더 이상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로컬 정부가 정부 투명성 관련 그러니까 회의록 이제 공개 그리고 회의들의 이제 방청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 그런 정부의 투명성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규정들인데 그 규정을 지킬 경우에 주정부에서 이제 그 지키는 것에 대한 비용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를 없애고 로컬 정부는 투명성을 절차를 따라야 되고 대신 환불을 없는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발의안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정부는 이제 돈을 기금을 조금 아끼고 로컬 정부는 기존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양측 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중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발의안이고요. 이대인 씨가 자원봉사 발의안에서 안내해놨습니다. So I think my colleague touched upon it, but what we're trying to do here at KRC is to foster a culture in our community where our voter turnout doesn't drop in primary elections or mid-year elections. We're trying to increase our community's participation because we know we're strongest with the broadest levels of what we call civic engagement. So that means that neighbors are talking with different neighbors. You know, people are talking about political issues and candidates at church, in their schools, and in their neighborhoods. And so one thing that we really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do is to study the issues and study the candidates. And in order to foster that kind of environment, KRC is going to host a weekly series of community meetings where community members can come to KRC here in LA, learn about the issues and the propositions, discuss their takes on the candidates that are running for office in their respective districts, and just kind of have a discussion about what's most important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o these meetings are going to take place every Monday, starting next Monday, this upcoming Monday, May 12th, at KRC from 5:30 to about 6:30 p.m. every week. We encourage community members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create more of a political dialogue in our communities. And we also encourage, we're currently recruiting and organizing volunteers to help increase voter turnout by participating in phone banking activities. And so, to sign up for phone banking, anyone can email me at Dayne, that's dayne@krcla.org, or just come to a Monday community meeting at 5:30. We'll also include a training and then get you plugged in right away. So
And we want to encourage students to come and use this as a good experience to supplement what they're learning in school and gain experience for their careers. We encourage whole families to come together. We encourage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seniors to come to our center, and just together we can increase our community's voter turnout. And it's not just about these elections and the candidates that are running, and not just about Proposition 41 and 42, but we're showing our community's strengths so that we can continue to advocate for issues that matter to our community dearly: housing issues, budget issues, and immigration issues. Yeah.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전화 걸기 캠페인을 3주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월화수 이렇게? 네, 월화수. 10시 그러면은 시간? 5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주 3일만 한 거예요? 예, 주 3일. 타겟으로는 몇 명 정도 유권자분들에게 전화 걸기 있으세요? 그거하고 저기 선거 특정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예, 우편물은 약 3만 명 정도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아직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약 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And other community members can access it online, and we're going to be calling about 10,000 voters this spring. 요 도표에 대한 설명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LAC 선거의 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각 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열은 이제 LAC와 그리고 LAC의 각 시의원 구역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칼럼들은 전체 유권자, 그 유권자들의 이제 실제로 투표한 수와 투표율, 그리고 한인 유권자들의 수와 투표한 한인 유권자들, 그리고 그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부 구역에서 한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13번 지구와 그리고 8번 지구에서 한인 투표율이 거의 전체 투표율보다 거의 10% 가까이 더 높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구역에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더 높았고, 그 결과로 LAC 전체의 투표율도 한인 투표율이 1.2%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좀 낮았고, 아시안 투표율 낮았지만 점점 더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재자 투표율하고 실질적으로 투표 가서 투표하는 거 그 통계는 없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부재자 투표율은 상대적 부재자 투표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한인 유권자들의 이제 한 70%, 75% 정도가 보통 우편 투표를 합니다. 저희 민주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우편 투표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냥 유권자 등록한 사람보다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한 사람이 실제로 선거 날이 됐을 때 투표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늦게 와서 항상 죄송한데. 네. 오늘도 늦게 왔는데요. 예. 환인하고 관련해서 좀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선거에서요. 일단 주민 발의한 그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어느 당이 그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지금 결렬이 보이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현재 민주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 마조리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잃을 것인가, 이런 사안이 걸려있고. 3분의 2요? 네, 3분의 2. 네, 3분의 2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민 개혁과 결부되어서 많은 이민 단체들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또 이제 이민 개혁이 안 되고 그러면은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정당 그 특정 정당에 실망을 느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번 캠페인 예,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Mobilize Immigrant Vote라는 이민자 투표 참여라는 연합체,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연합체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연합체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 3월 21일 날에 선거를 저기 기자회견을 가진 로스앤젤레스 평등연합, LAC 저기 조세 캠페인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평등연합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작은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그 밖에 전국의 아태계 단체들과 같이 여러 가지 선거 활동도 준비 중입니다.
밝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회 리스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대가 마치겠습니다.